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올해부터 실적 성장이 예상되는 업종에 주목하자는 것인데요. 조선기자재 업종 내 LNG 선박 소재 납품하는 종목을 좀 자세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최근 시장 상황을 간략히 요약해드리면 미국의 물가 및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고 있는 가운데 연준의 5월 FOMC에서의 금리 동결 확률이 다시 낮아지면서 25BP 인상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 시점은 7월 FOMC로 변함이 없는 가운데 미국 시장 영향보다는 국내적 업황에 따른 지수 등락이 반복 중입니다. 특히 최근 지수는 견조한 가운데 개별 종목은 하락하는 경우가 있어 이는 지수에 큰 영향을 주는 반도체 대형주가 코스피에서 선정하고 있고 2차전지 종목들 상승세도 여전해 코스닥 지수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소외되었던 업종도 반등하는 모습이 관찰되고는 있지만 확산세는 크지 않은 양상인데요. 대표적으로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 업종은 의약품 업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반등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업종에는 건설업, 통신업, 보험업, 조선업종이 대표적인데 소외 업종 반등 미미하더라도 업종 내 종목을 좀 차별화해서 접근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선업의 경우 올해 기수주한 고구마 가치 LNG 선박들 매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대형 조선사들 흑자 전환 후 지속적 실적 성장이 예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수주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신조선가 가격도 부담이 좀 되기 때문에 주가는 아직 추세 반전이 나오지 못하는 중입니다. 따라서 조선업종 내에서도 대형 조선사보다는 LNG 선박에 소재를 납품하는 기자재 종목에 대한 투자가 수익률 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조선 기자재 업종은 배관을 납품하는 피팅 업체와 엔진을 납품하는 업체, 그리고 LNG 선박에서 화물창 온도를 낮게 유지하기 위한 보냉제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선박 엔진은 조선사 자체에서 연구 개발하는 회사도 있고 조선사에서 분리되어 설립된 회사도 있는데 향후 친환경 엔진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수 있어 투자 유망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팅 업체들은 LNG 선박용 항구시설 매출이 꾸준히 증가할 수 있고 보냉제 업체는 LNG 선박 인도가 늘어난 시기에 매출이 크게 증가할 수 있어 현재 시점 투자에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 조선 기자재 종목 중에서 수급이 양호하고 밸류에이션 수준이 낮은 종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소외가 됐었지만 올해 실적 성장이 예상되는 조선 기자재 업종 말씀을 해주셨고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소개해드릴 종목은 한국카본입니다. 한국카본은 LNG 운반선에 사용되는 초저온 단열 보냉제 생산을 하는 업체인데 매출 기준으로는 동성 화인텍에 이어 글로벌 2위 업체입니다.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올해부터 가격과 수량이 동시에 증가하는 슈퍼사이클에 진입할 것이라는 점인데요. 보통 보냉제는 LNG 선박이 인도되기 1년 전에 납품되는 관계로 LNG선 인도 1년 전에 실적이 좋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내년인 2024년은 LNG 선박 인도량이 가장 최대였던 2021년 53척보다 증가한 65척 이상 인도 예정으로 한국카본 실적이 올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냉제 가격도 과거 척당 150억 수준에서 현재 180억 수준으로 올라왔다는 점에서 수익성이 더 좋아질 수 있고요. 내후년 인도량도 내년과 비슷해 실적은 지속적 상승 전망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매출 증가 요인이 하나 더 있는데요. LNG 선박 화물창은 크게 마크3와 NO96으로 구분되는데 마크3에 보냉제가 사용되고 NO96에는 보냉제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LNG 자연 기화율이 NO96이 높아 선사들이 LNG 기화율을 낮출 것을 요구해 NO96을 사용하는 조선사들이 계량형 보냉 기술로 슈퍼플러스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슈퍼플러스는 대우조선 해양과 중국 후동중화조선에서 사용을 시작할 것인데요. 지난해 수주한 LNG 선박의 절반 정도에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슈퍼플러스는 마크3보다 본행제를 더 많이 사용함에 따라서 수익성 개선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카보는 중급 항유로 2024년과 2025년에는 토탈 5척, 2026년에는 17척 본행제 신규 납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PER 9.5배로 저평가 상태고 올해 누적 외국인 59억 원, 기간 13억 원 누적 순매수하고 있어서 현재 시점에서의 저점 분할 매수 관점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카본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실적 성장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양호한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